밥 먹었어요? 네, 아침 밥 먹었어요. 아침? 아침. 점심인데? 근데 한 11시쯤 먹어가지고. 자, 계획을 시작할게요. 네. 도로주행 코스는 A, B, C, D 4개 코스 중에 하나의 코스를 랜덤으로 시험 봅니다. 네. 어느 코스 할지는 모르지만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자, 우리 도로주행 시험은 1단 또는 2단으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시험 볼 때. 그런데 우리 학원의 규정상 통일을 시켜야 돼요. 강사님들마다 다 통일이 된 게 2단 출발을 가리킵니다. 2단 출발을 가리키지만 난 시험 볼 때 2단으로 하다가 시동이 두 번 꺼졌어. 한 번 더 꺼지면 실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1단으로 해도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는 1단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강사님이 바뀌기 때문에 중간 수업 중에 바뀌기 때문에 우선 2단 출발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2단 출발을 훈련을 충분히 하면 뭐 시동 안 꺼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네. 자, 기어는 수평과 수직을 넣는 거예요. 자, 보시면 클러치를 꽉 밟고, 자, 클러치는 밟을 때 빨리 밟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밟는 게 좋을까요? 빠르게. 예, 빠르게 밟는 게 좋아요. 네. 빨리 이렇게 빠르게 뗄 때만, 기어를 넣고 뗄 때만 천천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동력이 없기 때문에 동력을 천천히 전달시켜야 되니까. 자, 빠르게 밟고 수평과 수직, 밑에 2, 4, 6 짝수예요. 위에 1, 3, 5. 그래서 상상을 하시면 돼. 네. 옆에서 꺾어서 2, 그 다음에 한번 뺐다가 밀면 3. 이때 바로 이렇게 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5단 들어가니까 한번 툭 놓으면 가운데 오죠? 네. 2, 그죠? 2, 그죠? 가운데 오죠. 이 가운데 상태에서, 온 상태에서 그냥 밀면 3단, 4단. 다시 툭 뺐다가 꺾어서 2단, 3단, 4단, 2단. 이렇게 알겠죠? 네. 넣으시면 돼요. 자, 왜 발로 밟는 걸 풋 클러치.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기어? 네. 이걸 기어라고도 하지만 도그 클러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기어를 뺐을 때는 클러치를 막 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제 근데 기어를 넣었을 때는 클러치를 막 들면 안 되겠죠. 네. 천천히 들어요. 동력을 천천히 들을 건데. 자, 브레이크 발을 지금 올려놨죠? 네. 이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도로주행이니까 브레이크 떼고 싶을 때는 들면 돼요. 이렇게 앞꿈치만 들면 돼요. 네. 들고 엑셀 밟고 들고 이렇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밟아,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밟아, 엑셀 밟아, 엑셀 때, 엑셀 밟아, 엑셀 때. 알겠죠? 네. 자, 2단을 넣고 이제 브레이크 뗍니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잡으세요. 이게 없이 밟은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 그죠? 둘, 셋. 이렇게 다 들면 되는 거예요. 나눠서. 알겠죠? 네. 동력이 붙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블루를 붙이려고 할 때 불을 탁 붙자마자 탁 나오면 불이 꺼지죠. 네. 왜? 제대로 안 붙죠. 근데 후후하고 불이 쫙 붙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안 꺼지죠. 동력을 천천히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브레이크 떼고 타. 여기서 탁 들면 꺼진단 말이에요. 아직 차가 제대로 안 굴러가죠. 네. 불이 아직 조금밖에 안 붙은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 떼고 하나. 동력이 붙고 있죠. 바늘이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네. 조금씩 올라가죠. 자, 둘. 동력이 붙었죠, 이제. 네. 붙은 다 들어도 안 꺼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 크리프 기능이라고 그래요. 크리프 기능. 3단 넣어볼게요. 아, 1단 넣어볼게요, 우선. 네. 1단 느려지죠. 네. 톱니바퀴가 크니까. 그 다음에 톱니바퀴가 작아지니까 빨라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톱니바퀴가 또 3단 넣어볼게요. 그러면 또 빨라져, 더 빨라져.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밟아도 이렇게 갑니다. 그죠? 가죠? 네. 4단 넣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밟아도 가. 그죠? 5단 넣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밟아도 가. 그죠? 이게 뭐냐면 크리프 기능이에요. 톱니바퀴가 단지 점점 큰 거에서 작아지니까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작기 때문에 출발을 2단 말고 1단, 2단 말고 5단 이런 걸로 출발이 안 돼. 왜냐면 속도가 아까 엄청 빠른 거 봤죠? 네. 출발 때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정도 속도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와요? 출발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들어도, 아무리 천천히 들어도 이게 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 꺼진단 말이에요. 꺼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꺼지기 때문에 우리 출발은 몇 단으로 한다? 2단. 1단 또는 2단으로 한다. 근데 지금은 통일로 2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알겠죠? 그래서 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자,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서 출발하는 클러치 출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네. 클러치 출발. 이렇게 하는 게 클러치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 출발. 우리 부모님 운전할 때 브레이크 떼면 바로 엑셀 밟죠? 네.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 들어. 다시 보세요. 발을 잘 보세요. 엑셀 밟아, 클러치 들어, 둘, 셋. 다시. 자, 보세요. 브레이크 빼고 엑셀 밟아, 클러치 하나, 둘, 셋. 이렇게 엑셀 출발. 이 엑셀 출발은 왜 하냐면,
여기 바늘 보이죠? 네. 여기에 분당 엔진 회전수예요. 시동을 걸면 바늘이 올라가죠. 엔진이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엔진이 회전하니까 돌고 있죠. 네. 이게 지금 곱하기 1000이니까 1m니까 800이에요. 800. 800바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엔진 회전수가. 네.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행정 4행정 사이클로 해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클러치를 살짝 들어볼게요. 바늘 내려가는 거 잘 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내려가죠. 보죠? 네. 자.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는 뭐냐? 힘이 딸리는 거예요. 내가 엔진 회전수가 800바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뜨니까 반클러치 하니까 내려가죠. 이게 시동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내가 밟으면 올라가죠. 네.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죠. 네. 불안정하죠. 밟으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RPM이 내려가기 때문에 클러치를 여기 브레이크 떼고 들 때 보면 천천히 이렇게 내려간다. 무슨 내려가 보이죠? 이렇게. 네. 네? 내려가 보이죠? 이게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출발할 때 엑셀을 먼저 밟아주면 RPM을 위에 올려놨죠. 네. 이래 올려놓은 상태에서 클러치 들면 시동이 덜 꺼지겠죠. 많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엑셀을 밟고 출발하면 시동이 잘 안 꺼지는 거야. 왜? 회전수를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그죠? 네. 보정이 되는 거예요. RPM 내려가. 다시 보세요. 자. 올렸죠? 네. 내려가더라도 안 꺼지는 거죠. 조금 빨리 들어도. 맞아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아, 이 엔진 회전수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전수를 좀 올려주면 덜 꺼진다라는 거. 대신에 이 회전수를 3000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3000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감점돼요. 그리고 세 번 하면 실격이야.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2000. 그러면 RPM이 내려가면서 출발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해되셨죠? 네.